오늘 야고보 4장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매체 같은 것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듭니다. 안전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전쟁의 소식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고요. 테러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중동 지역만 아니라 이제 서구 세계도 위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한 나라가 위기가 생기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그런 것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환율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경제가 들쭉날쭉하기도 합니다. 뭐 석유 수급 불안 문제는 뭐 먼 얘기가 아니고 북한은 항상 위험 요소로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미래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 속에서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 봐도 우리 앞길하기가 참 힘듭니다. 질병과 가정, 교육, 부모, 주택, 뭐 주거 문제 여러 가지, 이웃과 직장, 불확실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즉 나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측 못할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사님 네 분과 또 그 지역에 어떤 영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영어 훈련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갔던 여러 성도들이 그 차에 탔다가 한꺼번에 변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정리차 경찰들이 출동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음주 차량이 그 경찰들을 덮쳐서 그분들도 유명을 달리한 적이 있어요. 참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닥쳤을 때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문명사회가 되고 문명의 이기가 더 발전하면 더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누군가는 일해야 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대안들이 익숙해요. 그런데 대안들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 있으면 119로 연락하고, 또 노후를 대비하고 비상시 가족을 위해서 연금이나 보험에 들어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험에서 완전히 보장해 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안전대책을 세우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의 위기시에 나의 산성이요 나의 안전한 울타리 되시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위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 우리는 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뭐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도 확정해놨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기간도 확정해놨어요. 장사하여 무엇을 할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준비 안 되는 것은요, 내일 일을 준비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아침 일찍 안개가 꼈는데요,
오늘은 뭐 조금 꼈지만 안개가 많이 꼈을 때 보면 안개가 자욱해서 정말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예전에 자유로로 다니다 보면 아침 일찍 나갈 때 거기가 안개가 꼈을 때 정말 바로 앞에 차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잘 보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앞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진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경험을 할 때, 질병에 걸릴 때,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운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요 미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만나기 전에 미리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이 불확실성이 내 인생의 일부다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고집부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모르니까 자포자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보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나와 있죠.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진리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하신다. 그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의 세상을 선물로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 피할 도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다.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권세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짐을 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늘 무엇을 궁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을 권면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짐을 맡겨라.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짊어지고 쩔쩔매고 있느냐.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어주시고 의로운 자가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치료할지라도 그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확신들을 주셨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견딜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즉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쓰임받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가 왜 이렇게 불확실한가요? 좀 보여지고 안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항상 신뢰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앞일을 다 알 수 있다면, 미래가 예측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뭔지 일어날지도 알고 그것에 다 대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지하고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공간을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정보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결정해놓고 불과 20년, 10년도 가기 전에 후회합니다. 항상 조사하는 걸 보면은요 한 10년, 20년 전에 그 인기 직업 순위가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예, 20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10년 후엔 또 다를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 유행에 따라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몰려갑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아이 적게 나는 것이 문명인이라고 했어요. 둘도 많다, 하나도 많다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꾸로 됐어요. 옛날엔 여름 나면 야만인이었는데 요즘은 여름 나면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20, 30년에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하고 초질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변하거나 토시가 바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전혀 안 변했어요. 우리는 이리저리 휘몰아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안전하고 변치 않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옳은 일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계획할 때 꼭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전제가 있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 없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선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죠.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세 사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 세 사람이 결단한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BC 6세기의 이 바벨론의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우상 옆에 세트로 풀무불을 만들어놔요. 참 이런 대책 없는 행동을 합니다. 고위 관료들을 전국에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상한 일이죠.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했던 이 세 사람은 모두가 고개 숙이며 엎드림 하는 중에서 거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왕이 도발대발합니다. 원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항명이에요.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냥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불러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무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연주될 때 고개를 숙이며 용서해 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있는 풀무불이 너희들이 자리다. 그때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3장 17,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이지만 왕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믿었고 또 하나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분명히 구할 능력이 있으시다, 구해주지 아니하시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 그게 이 세 사람의 태도였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해주실지 아니면 원치 않은 다른 일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바에 따라 적당히 함께 묻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길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머리와
세상의 잔꾀에 혹시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마 청주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아는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 앞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 사업장이 보였냐면요, 공장 입구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 저는 잘 몰랐는데 개근소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게 뭐냐면 무게를 재는 사업장이에요. 저런 게 뭐가 필요한가 그랬는데 그 사업장이 크답니다. 그 공단에 자재를 납품하는 그 트럭이 갈 때에 그 자재의 숫자와 뭐 무게를 다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근소에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저울이 있어요. 참대를 대는. 거기서 몇 킬로 딱 재면, 아니 몇 킬로 정확히, 몇 톤이죠? 톤 단위로 정확하게 재면 그것을 증명서를 써주면 회사에서 그 증명서를 보고 입고를 하는 그런 제도인가 봐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던 분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부딪힌 것이 있었습니다. 잠언 20장 23절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딱 자기 얘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개근수를 운영하다 보면 차가 딱 왔는데 재보니까 1259km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1260km 이렇게 써주고, 958km 그러면 그냥 1톤 써주고, 대략적인 관리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1-20km 더 해주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그 정도에서 이익을 얻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말씀에 딱 부딪혔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게 뒤에다가 이 말씀을 크게 써서 붙여놓고 원칙대로 써주기 시작했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단골 고객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아니,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단골이 떨어지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 그 관례도 모른다, 해오던 것도 모른다, 뭐 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유도리가 없냐 그러면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바가 있어서 저걸 뗄 수도 없고 가게 매출은 줄어들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서 이상하게 단골은 떨어졌는데 새로운 고객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아,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우리 가게를 갑자기 왔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거기서 떨어져 나간 단골들이 투덜투덜하면서 회사 이곳저곳 수근거리는 얘기를 그 회사 자재 담당자가 들었답니다. 저 가게는 참 융통성도 없어서 꼬박꼬박 원칙대로 한다고 미워하고 막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분이 듣고 나서 그곳에 오는 모든 그 자재 담당자한테 얘기했답니다. 저쪽 개근소 증명서만 받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는 분들이 다 딴 데 못 가고 거기서만 끊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직해지고 다르게 된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원칙을 제시하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하지만 원칙대로 살면 분명히 결과는 플러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른 일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흐름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워질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올바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불확실한 것은 정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감당이 안 될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건축을 두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딴 사람들은 막 놀라고 이거 대단하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셔. 그럽니다. 저는 간땡이가 되게 작은 사람입니다. 걱정도 많고요. 건축을 할 두 번 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분명히 100% 내 믿음의 분량과 내 간땡이는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이 났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들 안 되는 게 분명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냥 제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하고 했는데 은혜 가운데 모든 건축도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안 된다, 힘들다, 빚더미에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빚 다 갚고 헌당도 했고요. 두 번째 건축하고 그것도 하나하나 빚 다 갚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갚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조만간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세상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선한 일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